자, 그러면 이제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자, 방정식, 부등식, 속도가 속도에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미분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 야, 니네 x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3인 0이라는 이 방정식이 근이 몇 개인지 알아? 실근 얘기합니다. 실근 몇 개인지 알아? 두 개니? 근데 이것이 실근이 두 개인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얘를 미분으로서 왜 근이 두 개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려고 해. 잘 들어봐. 내가 얘를 일종의 어떤 함수 fx라고 설정을 해보면, 우리 f 플러스 x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얼마가 되냐면 2x-2는 0이 돼서 x가 1일 때 얘는 극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지? 우리가 걔를 보통 꼭지점이라 부르지만 그것도 분명히 극값 중에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놈이 x가 1일 때 극값을 가지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x가 1이 되고, 근데 1을 실제로 이 함수에 대입한 f1을 조사해봤더니 1 빼기 2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음수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이해하겠냐? 그래서 극소값의 y제표가 음수란 얘기는 x축이 이 위를 지나가게 된다는 뜻이죠. 맞냐? 그래서 아,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두 개가 되는구나. 이해하시겠어? 그럼 이러한 원리라면 2차 함수뿐만 아니라 3차 함수의 그래프도 극값들의 부호만 잘 조사해주면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예를 들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봤대. 근데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나냐면 0,1이 나왔고, 이 점의 좌표는 1,5가 나왔고, 이 점의 좌표는 3,-2가 나오게 된 거야. 이해하겠냐? 그럼 이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게 y는 fx래. 어? 그럼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몇 개일까? 몇 개일 것 같아? 두 개? 왜냐면 얘는 y좌표가 마이너스이고 얘는 y좌표가 1이니까 y좌표가 0인 x축은 얘와 얘 사이에 적당히 어딘가를 지나가겠지?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니까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몇 개? 두 개가 되겠다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번엔 얘가 1이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 방정식은 근을 몇 개로 할까? 네 개. 4개 같겠지?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적당한 x축이 존재하고 하나, 둘, 셋인데.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를 가지고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밑에 보면은 거기 뭐 극대값과 극소값이 곱하면 0이야. 이건 좀 내가 볼 때 외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를 가지고 방정식의 근을 판별한다. 자, 이게 지금 이 단원의 첫 번째 주제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부등식에선 어떻게 미분을 사용하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거 내가 볼 때 뭐 외운 사람인데 별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그림 그려서 할 거니까. 야, 내가 볼 때 이 중에 누가 키가 제일 작을라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지? 너 키 몇이야? 160? 나 160보다 작다, 혹시. 키 얼마죠? 164? 어? 154? 154?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마다. 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150보다 큰 거잖아? 잘 들어. 이게 우리가 부등식의 직면 사용하는 기술이야. 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키가 다 15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선 뭘 하면 되냐면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15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하면 돼. 야, 내가 볼 때 나 포함해서 여기 다 180 넘는 사람. 자, 우리 나 포함해서 여기 180 넘는 사람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 180보다 작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선 우리 중에 가장 큰 사람이 180보다 작은 걸 확인하면 되겠지? 약간 그런 컨셉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과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지를 확인하거든? 근데 이런 컨셉을 한번 해보려고 해. 뭐냐면, 야, x제곱 마이너스 ux에 더하기 1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다 이거야. 그럼 니네 여태까지 어떻게 했지? 판별식 했지? 판별식 이러면서 자꾸 나갔다 했지? 그렇게 안 하려고. 야, 잘 들어. 중요한 거야. 이 부등식 항상 성립하고 싶어? 그럼 이 식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식이 가장 작을 때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식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때 뭘 하냐?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해보면 2x 빼기 6은 0. x가 3일 때 이 친구는 최소값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이 친구의 최소값인 f3은요, 9 빼기 18 더하기 1 플러스 k, k-8에 이 식이 가장 작은 순간인데,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겠지. 검산해볼까? 우리가 알던 대로? 자, 짝수 판별식 써보면, 이 친구의 반의 제곱 9에서 1 플러스 k를 뺀 게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 넘어가면 k 더하기 9보다 크거나 같다. 빼면은 k가 8보다 크거나 같다는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냐? 자, 방정식의 활용은 극대극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야, 우리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이 친구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해서 생각을 한다. 자, 이게 바로 1번 가로에 나와 있는 얘기들. 믿으실게? 자, 이 부등식을 증명을 할 때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확인을 한다. 요 내용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마지막 속도가 속도에 대한 개념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미분이라는 것이 X값이 변함에 따라 그 Y값이 변하는 변화율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면, 근데 만약에 이 축이 X축이 아니라 T축이고 시간,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축이라면 이 좌표 1,1이 나타내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T가 1일 때 이 사람이 있는 위치가 뭐 수시생 기준으로 보면 1의 위치에 지금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가 돼? 시간과 위치에 관한 함수라고 한다면.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어떤 점이 있냐? 5,3일 때. 그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시간이 5일 때. 시간이 5일 때. 그게 뭐 초인지 시간인지 분인지 그런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5일 때 이 사람이 있는 위치가 바로 3에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 얼마 지났니? 아, 5초일 때, 5초일 때, 5초일 때. 아, 5초일 때지? 좌표가 3인 거고. 자, t가 1 때부터 t가 5일 때까지 시간이 몇 초 지났냐면 4초 지났지. 근데 거리는 얼마만큼? 이만큼 늘었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속력이라고 해. 뭐 속도라고도 하고 속력인데 이따 좀 정리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속도라 하거든? 주어진 시간 안에 얘가 얼마만큼을 움직였냐? 이게 바로 속도의 개념이잖아.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처럼.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주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방금 구했던 이런 평균 속력이 아닌 t가 1인 순간 또는 t가 3인 순간에 순간적인 속력을 구하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미분하고 5를 대입해주면 5일 때 순간적인 속력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 근데 이것이 위치가 아니라 잘 들어 길이라면 길이의 변화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얘가 길이가 아니라 만약에 넓이라면 넓이의 변화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부피라면 부피의 변화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마지막 얘기하는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93페이지보다는 뒤로 넘어가서 뒤에 있는 나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할 텐데,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요 있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물체의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요,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원래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였다면 미분해서 순간 속도를 구하면 그거는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를 얘기하게 되고, 근데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가속도가 되게 된다라는, 자, 이 표에 표시를 해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자, 위치에 관련된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데 여기 속도 밑에 이렇게 화살표 하나 표시해 주시고 절대값 속도를 자, 절대값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속력이란 개념은요.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 자, 속도는 있잖아. 방향이 중요해. 수직선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속도가 양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거는 속도가 음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음수 쪽으로 진행하는. 그 얘는 속도가 음수. 이쪽으로 하면 속도가 양수. 근데 사실은 니네가 가속도의 개념을 또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얘가 가속도가 뭐야? 가속도. 가속도. 아는 대로 설명해봐. 가속도. 가속도가 뭐야? 글쎄요. 가속도가 뭐야? 원래는 물리 개념에서 좀 나오는 건데 아직 니네가 뭐 안 배웠으면 근데 배우지 않나? 어? 얼마? 자, 뭐 단위는 문제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용하는 개념이 속도의 개념이라면 가속도의 개념은 주어진 시간 안에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냐 이걸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2라는 건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 자, 치하고 시간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속도가 1이었어. 그럼 1초에 속도가 3이 되고 그 다음 2초에 속도가 5가 되고 그 다음 3초에 속도가 7이 되는 자 이런 것들을 바로 가속도가 2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냐? 그래서 뭐 그 단위가 뭐 미터 퍼 세크다 라고 하면 초당 몇 미터 퍼 세크가 변하는지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냥 뭐 킬로미터 퍼 아워 시속의 개념이라면 자 킬로미터 퍼 아워 자 시간당 몇 킬로미터 퍼 아워가 바뀌게 되는지 자 이걸 우리는 바로 가속도의 개념이라고 얘기하게 돼. 이해하겠어? 그래서 니네가 좀 아직 이 물리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니까 뭐 이런 내용과 쉽게 말해 가속도가 양수라는 얘기는 속도가 증가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가속도는 보통 엑셀레이션 있지? 이거 아저씨 왜 아빠들이 그 악셀이라 악셀 어? 엑셀레이션 이게 가속도에 A를 보통 쓰고 벨로시티 속도 V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양수라는 얘기는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가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속도가 가는 개념이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적어 주시고 바로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 자. 근데 고1 때 배우지 않나? 아니, 전혀. 안 했어? 아, 그래? 고1 때. 그럼 고1 때는 사회도 안 하고 과학도 안 하고? 하긴 하는데. 어. 중학교 교재에서. 아, 좀 쉬운 거 하다가 이제 2학년 이제 나눠지면서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형 1번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조사해 달랍니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없냐? 그 판별식을 사용해서 근의 개수를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함수를 일종의 하나의 fx라 놓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봐봐. 자, y 프라임 조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a는 0이 되게 되고 그래서 x제곱이 얼마일 때? a일 때. 즉, x가 플러스 마이너스 a일 때 극대극소를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참고로 얘가 만약에 미분계수가 0이 된 점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무조건 근은 하나야. 무조건 x축과 근의 교점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지. 근데 만약에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한 개여서 중근이 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얘도 무조건 x축과 한 점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근의 개수가 한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근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이미 이 함수의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a값은 양수가 반드시 돼줘야겠죠. 되겠니? 자, 그래서 이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일 때고 요게 루트 a일 때인데 자, 이것이 세 근을 갖기 위해선 x축이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 극대점과 극소점 사이를
지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니?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여기처럼 막 극대극소를 곱해서 음수여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미적분 2 가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고 4차 함수 달라지거든. 그럼 3차 함수 하나 때문에 극대극소를 곱했는데 양수 음수? 내가 볼 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알겠냐? 자, 그래서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한 결과는 양수가 돼야 되고 함수에 루트 a를 대입한 결과는 음수가 돼야 되고 요거 이제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루트 a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 루트 a, 루트 a, 루트 a 곱하면 a 루트 a. 우리 왜 극대극소 미정계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는데. 그럼 x 대신에 루트 a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a 루트 a에 더하기 2가 음수가 돼야 돼. 왜 이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음수 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돼줘야 되고. 그럼 이거 넘어갑니다. 그러면 2 a 루트 a가 2보다 커 양변 나누면 되고 양변 제곱해주면 a의 제곱은 1보다 크겠죠? 그래서 a값은 1보다 커져야 돼. 왜? a값 아까 양수라 했기 때문에 a가 있을 수 없고 4a는 기본적으로 1보다 커야 된다. 되겠냐? 자, 다음 볼게. 자,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한 결과는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a 대입한 결과는 자, 마이너스 a 루트 a x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a 대입하면 더하기 3 a 루트 a 난 플러스 2가 이번엔 양수야 음수? 얘가 양수가 돼줘야 돼. 되겠어? 자, 그러면 2 루트 a가 넘어가서 a 루트 a의 결과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근데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죠. a값이 양수기 때문에 이건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고 되겠어? 그래서 굳이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 이게 세 실근을 갖기 위한 a값의 범위가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4차 함수는 뭐 야, 근데 이거 사람마다 푸는 방법이 좀 다른데 상수항이 미지수인 경우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더라고. 어떻게 내가 지금 연립을 할 거냐면 야, 이 방정식이나 3x4승 더하기 4x3승의 마이너스 12x제곱이 k라고 하는 방정식이나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네. 그지? 그럼 이 방정식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우리가 원래 방정식이라는 게 교점을 구하는 과정인데 그럼 얘는 y는 3x4승 더하기 4x3승의 마이너스 12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k라는 놈의 교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겠어? 니네가 얘랑 얘랑 교점 구하시오. 그러면 얘랑 얘랑 연립하잖아. 그럼 거꾸로 생각하자고. 이 방정식은 사실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었다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냐? 그 그림 그리자고 예쁘게. 미지수 있으면 헷갈리니까 그냥 미지수 없는 그림을 예쁘게 그려보자고. 그럼 y 프라임이 12x3승 12x제곱에 마이너스 24x는 0인데 양변 12로 나눠주고 x로 인수분해하면 자 x제곱 더하기 x-2는 0 1하고 2하고 어따 빼기? 어따 빼기. 그래서 x의 값은 언제? 마이너스 2와 0과 1에서 그 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됐습니까? 야, 센터가 0이지? 물어볼게.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누가 더 밑으로 내려갈까? 센터는 0인데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누가 더 밑으로 내려갈까? 마이너스 2가 내려가겠죠. 왜냐면 얘랑 얘랑은 1차밖에 안 나니까 내려가도 조금 내려갔는데 얘랑 얘랑 차이 2차니까 확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아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여기가 x가 0일 때겠고 자 0, 얼마죠? 0 대입하면 0이죠. 0, 0. 그다음 이 점이 1, 얼마? 1로 봐. 1이면 자 7에서 12를 빼니까 1,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자 마이너스 2. 어우 마이너스 2이면 이거 16에 48 되고 마이너스 2이면 마8에 마이너스 32 되고 마이너스 2이면 마이너스 48 돼서 마이너스 32. 오 대박. 자 2, 마이너스 32. 자 역시나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결과가 훨씬 더 작은 결과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지금 내가 이거 그림 그린 거지?
근데 y는 k란 그래프는 알겠지만 x축과 평행해. y는 1, y는 2처럼. 자, 근의 개수 몇 개? 근의 개수 몇 개 되고 싶대? 4개. 4개 되고 싶대. 그럼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보여? 봐봐요. 어디냐 보여?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5하고 0 사이를 지나가 줘야겠지. y는 k랑 그래프가. 되겠어? 자, 그래서 k값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perhaps 만약에 야, 세 개의 근을 갖고 싶대. 그럼 k값이 어떤 값 가능할까요? 세 개의 근을 갖고 싶다. 얼마? 자, 0 되겠지? 또 마이너스 5 되겠지? 되겠어? 만약에 두 개의 근을 갖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2 사이라고 하면 되겠지? 근이 하나고 싶대. 그럼 마이너스 32 이러면 되겠지? 근데 근이 얻고 싶대. 마이너스 32보다 작아요 하면 되겠지. 이런 식의 풀이가 내가 볼 땐 훨씬 더 좋은 풀인 것 같아. 되겠어?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야, 그래. 속도와 속도 들어오기 전에 한번 끊고 할 테니까 좀만 집중해줘. 자, 16번까지 가고 싶었는데 그럼 니네가 좀 중간에 많이 좀 피곤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8번인가 6번인가까지 갈 거야. 좀만 더 봐. 응? 졸리면 정 차리고. 또 소리 질러줘? 네! 하고서. 어? 잘 확 깨잖아. 자, 보겠습니다. 얘랑 얘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싶답니다. 그럼 여기도 미지수 m이 있으니까 얘 빼고 나머지를 넘기는 게 계산하기 편할 거야. 그럼 이거는 x3승에 휙 마이너스 6x 제곱에 휙 더하기 9x는 m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세 개의 근을 갖는다 로 접근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왼쪽도 그림 그려보지 뭐. 요걸 내가 fx를 할게. 자, 미분 때리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에 더하기 9는 0. 3으로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3은 0. 그럼 1하고 3하고 빼기 빼기. 최고차의 양수가 1과 3에서. 자, 1에서 한번, 3에서 한번 그까지 갖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식에 x 대신에 1 대입하면 10 빼기 6인 1,4가 되고요. 자, 3 넣으면 자, 27, 요거 27, 54, 54, 3,0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 된 거냐?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세 개 근을 가지려면 y는 m이 여길 지나가줘야 되고 4하고 0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m은 0과 4의 사이. 내가 볼 땐 이게 더 합리적이야.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도. 극대극소 부호 갖다 하지 말고. 자, 그래프 교정 개수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뿐만 아니라 부호까지도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접근하는 이런 방법이 부호를 확인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하게 계산이 됩니다. 가겠습니다. 야, 얘가 양의 실근 한 개와 서로 다른 음의 실근 두 개를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근을 세 개를 갖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부호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얘도 k 넘겨. 야, 봐봐. 여기가 더하기 k잖아. 그럼 나머지를 넘기면 돼. 최고차항 계수 음수라고 그래프 못 그리는 거 아니니까 괜히 마이너스 k로 만들지 말고. 그럼 나중에 헷갈려. k는 그냥 무조건 남겨두는 게 편해. 그럼 얘는 얘가 넘어가. 그럼 너 이거 할 거잖아. x3승 마이너스 ux의 값이 k라 해서 요거의 그림을 또 그린다. 요거 미분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6은 되게 돼서 자, x의 값이 풀마 루트 2일 때 극대 극소를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되겠냐? 자,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그림이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게 되는데 이 점이 마이너스 루트 2, 얼마고 이 점이 루트 2, 얼마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되겠니? 아, 힘들다. 야, 근데 나 루트 2 넣잖아. 그럼 루트 2, 루트 2, 루트 2면 얼마야? 2 루트 2. 네, 루트 2 있잖아? 마이너스 6 루트 2.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루트 2가 나오게 되네. 되겠어? 근데 이거 잘 봐봐. 차수가 홀수차 함수지. 니네가 그 수원수투에서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함수가 홀수차 함수면
얘네들을 기암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오늘때랑 마이너스 오늘때 부호가 정반대 결과 나오게 돼. 내 그냥 넣어도 되는데 너 그냥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필요해. 자, 이거 제곱하면 2인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루트 2에 더하기 6루트가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자, 4루트 2가 되게 된다는 건, 자, 극대점과 극소점의 좌표를 전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호래. 야,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결정짓는 건 누구야? 0이지? 그럼 0은 잘 들어, x가 0인 건 얘와 얘 중간쯤에, 물론 정중앙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중간쯤에 0,0이란 점이 있을 거고. 자, 이제 간다. 양수 하나에 음수 두 개를 가지려면 k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일단 봐봐. 서로 다른 사실근이니까 일단 여기를 지나가긴 지나가 줘야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를 지나간다. 보자. 자, 중요해. x는 1로 가면 커지는 거야. 그럼 x가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음수, 음수, 양수의 근을 갖겠지. 이렇게 지나가면. 근데 만약에 0,0의 아래쪽을 지나가게 되면 0보다 왼쪽에 있는 음수, 양수, 양수의 근을 갖게 되겠지.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양수, 음수, 음수니까 녹색 같은 거네. 노란색 같은 거네. 그래서 K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 이 두 사이를 지나가 줘야 되는 거구나. 0과 4 루트 2 사이. 즉, 루트 32의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K는 1부터 5고, 그래서 그것들의 합을 구해주면 15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그림 그려주는 게 더 편하다고. 자, 이제 대표형 5번부터 해서 몇 개 안 남아? 한 3개 정도 하면 방정식, 부등식 딱 끝나니까 잠깐 끊고 갈게. 알겠지? 한꺼번에 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자, 대표형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야, 그냥 편하게 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거의 무슨 값이? 이거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저식의 최소값이.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이 식은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당연한 거야. 그냥 상식적인 범위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내가 얘를 F라고 치환을 하면 F 플라임 X로 다 해볼까? 자, 4 내려와 곱해지면 3x 3승에 더하기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끝은 0. 그럼 3으로 나누면서 x로 묶어주면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 1하고 2 어따 빼기 어따 빼기 콜.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정확함을 조사해보면 마이너스 2와 0과 1에서 극값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최고참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프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센터가 0이고 누가 더 멀어? 누가 멀어? 마이너스가 멀지? 그럼 왼쪽이 많이 내려와? 오른쪽이 많이 내려와? 왼쪽이 많이 내려와. 그래서 그림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다.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인,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다. 그래서 이 함수는 딱 봐도 알겠지만 언제 최소? 언제 최소?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최소.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게임 끝. 되겠지?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면 16, 4, 12.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k 빼기 4분의 1. 왜 분수를 만들었어? 그지같이. 자, 얘랑 얘랑 사라지고요. 이거 넘어가면 k는 누구보다 8 플러스 4분의 1보단 커야 되고, 그럼 4분의 1, 4분의 32, 4분의 33. 어? 뭐야? 응? 아우, 지저스. 지저스. 아우, 지저스. 야, 모든 실수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되겠냐? sorry.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지? 에이, 못난 놈.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일 줄 알았지롱? 아니지롱? 자,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는. 근데 얘들아, 사차함수는 이런 게 있어. 뭐 이거 사차함수도 이거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데 너무 경우에 따라 복잡해. 3차함수처럼 왜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게 하면은 뭐 등차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더 복잡하거든. 그래서 그냥 대입하는 게 더 낫다. 가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어딘가 있을걸? 근데 얘가 작을지 얘가 작을지 몰라. 대칭축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1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2 있겠지? 비슷하게 그려.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려.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게도 정의역 범위 거고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했을 때 누가 더 작은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 알겠어? 자, 갈게.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와 1을 대입한 결과를 조사해 보면, 자, 마이너스 1 넣어보자. 얼마니?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빼기 1에다가, 자, 빼기 빼기 3에다가 더하기 k에 쪼쪼쪼 빼기 4분의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럼 이거 4분의 3에서 4분의 1 빼면 2분의 1이고, 거기서 4 빼면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넘어가면 k는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 아직 분행식은 풀지 말자. 그러니까 하여튼간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기 k라는 거. 왜냐면 이게 최소값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 그럼 1 넣어볼까? 1 넣어. 4분의 3 더하기 1 빼기 3 더하기 k 빼기 4분의 1.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2, 얘랑 얘랑 하면 2분의 1.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k. 그럼 누가 최소? 누가 최소? 얘가 최소. 그래서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k는 2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자, 중간에 좀 약간 좀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실수가 좀 있었죠. 미스테이크. 자,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그래, 좀 모든 실수 나오지 그랬어. 사람 민망하게 말이야. 자, 갑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이 식의 무슨 값이? 최? 속값이 누구보다? 0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지? 같은 거 안 되겠지? 이 식이 항상 양수가 되고 싶은 건 이 식의 최소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림 그립니다. y 프라임 4x 3승 더하기 4ax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은 0이 되고, 그래서 4로 나눠주면 x 3승 더하기 ax 빼기 a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때? x 대신에 1 대입하면 0 되니? x에 1 대입하면 0 되니? 그래서 내가 얘를 x 빼기로 묶어주면, 원래 조리제법 해야 돼. 1x 3승 0x 제곱 ax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내가 1 집어넣어 0이 되는 거니까, 내리면 1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1이 돼서, 자, 이 식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됩니다. 되겠냐? 되겠냐?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가 이 놈의 판별식에 따라서, 얘 판별식에 따라서 사실은 근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겠지? a값이 예를 들어 음수면은 뭐 x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양의 정수래. 그러니까 이거 판별식이 사실은 1 빼기 4배 a 더하기 1,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이거든? 근데 a값이 양수면 이거 절대로 무조건 음수지. 무조건 음수지. 그럼 미분계수가 0이 된 점이 더 이상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고 유일하게 x가 1일 때만 미분계수 0이 되는,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되겠어? 여기서 양수 a 조건 없었으면 되게 어려워지는 건데. 다시 한번, 야, 사차함수 미분했어. 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다고. 허근이라고, 허근. 그 우리 지난번에 그렸던 사차함수의 여러 가지 그래프 모형 중에 마지막에 있던 친구 있잖아? x가 1일 때 유일하게 극소를 갖는. 되겠니? 자, 그래서 최소값 f1. 자, 1 넣으면 1 더하기 2a에 빼기 4에 a 더하기 1에 뒤에 있는 더하기 a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의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니까 1하고 3에 빼기. a값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a값은 3보다 커야 되는데 a값이 양수라 했으니까 너는 됐다.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은 4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6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7번 문제 해결하고 잠깐 쉬고 가자. 그래, 좀 쉬고 가지 뭐. 싹 지우고. 근데 계산이 좀 들어서 그러지 컨셉은 쉬워? 어? 야, 우리 다 150보다 클래면 어떻게 되라고? 그래, 제일 작은 사람이 150보다 크면 돼. 우리가 다 180보다 작으려면 제일 큰 사람이 180보다 작으면 돼. 그러니까 방법은 단순해. 자, 봅시다. 양수 x에 대하여 넘겨볼게. x3승 빼기 3x제곱에 더하기 2-a가 성립하고 싶어. 임의의 양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고 싶단다. 그림 그려볼까? 이거의 그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x가 0과 2에서 x가 0과 2에서 극값을 갖는 그래프. 근데 양수 x라 했으니까 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 이 부분. 자, 최소값 얼마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으면 되지? 그게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럼 2를 집어넣어주면 얼마? 자, 8 빼기 12에 더하기 2-a라는 최소값이 0보다 크고 싶고, 그러면 10에서 12 빼면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가 마이너스 a, 양면 마이너스 곱해주면 a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이제 한번 끊고 갈게.